시간을 단축하는 로피탈의 정리 특강입니다. 자, 이 로피탈의 정리 특강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어차피 내신과 수능 시간 싸움입니다. 내신도 학교 내신 50분 그 시간 사이에 그 막 20에서 25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걸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역시 30문제인데 25문제 너무 쉬워요. 근데 그 5문제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럼 100분에서 25문제 50분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5문제를 50분 동안 충분히 고민을 해서 거기에서 등급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소 그 5문제는 최고나 5문제는 한 문제에 10분 이상씩을 투여하셔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변별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방법 로피탈의 정리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로피탈의 정리 이제 시작합니다. 기원입니다. 도대체 로피탈의 정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이 로피탈 수학자 이름 같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로피탈 후작이 있습니다. 수학자인데요. 그 수학자가 미적분학 교재에서 처음으로 로피탈의 정리를 썼습니다. 근데 이 로피탈이란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 베르누이. 베르누이 정리로 유명한 사람이죠. 역시 수학자입니다. 베르누이가 맨 처음에 발견을 했고 이 로피탈이 자기 교재에 쓰면서 베르누이한테 내가 이건 쓰겠다라고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피탈의 정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미적분학 교재에서 처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 뒤부터 로피탈의 정리라고 이렇게 명명된 거라고 합니다. 기원이 이렇습니다. 자, 근데 그 로피탈의 정리가 도대체 뭐냐? 자,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개념을 수업할 때는요, 로피탈의 정리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이렇게 쉬워, 금방 풀 수가 있어라고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강으로 보여줄게 라고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령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 교과 과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수령 대비 때문에 선생님이 그 로피탈 정리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교육 미분계수의 정의 있잖아요. 그것까지 f 프라임 a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갖고 계속적으로 증명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수능 문제나 학교 내신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것을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정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나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풀 때는요,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시간이 10분의 1 엄청나게 확 줄어요. 획기해줍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때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 때 0분의 0꼴이 있잖아요. 부정형 꼴을 일 때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도 있는데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소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고등학교 교과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0분의 0꼴일 확률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때 F와 G가 일단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X가 A 근처. 이 말은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말입니다. X는 A가 아니야. 근처, 가까워질 때. 이게 극한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G'X가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고 이런 조건 존재하고 그 다음에 FX의 극한값, GX의 극한값이 0입니다. 둘 다.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G'X분의 F'X의 극한값이 X를 A로 보냈을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조건들을 다 만족했을 때 선생님 이걸 다 언제 체킹합니까?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함수들의 극한값들은요. 이 조건을 대부분 다 만족해요. 거의 다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습니다. 왜? 대학교 가면 복잡한 막 이상망측한 이런 모든 함수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예를 하나 들도록 할게요. 거의 다 만족하니까 0분의 0꼴이면 다 만족해. 그랬을 때 GX분의 FX 얘 극한값을 물어보는데 X가 1로 갔을 때 대입해봐. 그럼 GA분의 FA잖아요. 근데 GA가 0이고 FA가 0입니다. 즉 얘가 0분의 0꼴일 때 우린 미분계수의 정의를 갖고 막 복잡하게 바꿔서 풀었잖아요. 근데 분모 분자를 미분 때려. 미분 때린 극한값하고 동일하다. 이게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대입을 했어. 0분의 0꼴, 이런 부정형 꼴입니다. 그때 극한값은 분모 분자를 미분 때린 것의 극한값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로피탈의 이게 왜 성립하는지 여러분 쉽게, 정말 쉽게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x가 이루어서 fx가 x가 이루어서 gx가 0이란 말은 이렇게 전부 다 미분 가능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대입해. 그러면 fa는 0 될 것이고 여기서 대입해. 그럼 gA는 0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만족했을 때 난 이걸 가지고 얘를 만족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좌변을 갖고 증명해도 되고 우변을 갖고 좌변을 증명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얘는 이놈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난 A를 대입해. 대입해주면 그 극한값은 G'A분의 뭐가 됩니까? F'A가 되겠죠. 왜? G'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준 이유는 분모가 0 되면 이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 되시겠죠? 자, 그때 얘는 G'A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뭐죠? 우리가 GX 빼기 GA 그 다음에 X 빼기 A라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A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기억나시죠? 이거?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 리미트를 이렇게 촥 한쪽으로 딱 몰고 이렇게 몰고 극한값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딱 몰고 얘가 약분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FA가 0이라고 했고 GA가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야. 이게 0이라고. 그러니까 뭐만 남아? 얘만 남잖아. 그래서 얘가 GX만 남고 분자에는 FX만 남는다고. 그래서 이것에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렇게 변형될 것이고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GX분의 FX의 극한값과 같다는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게 로피탈의 정의의 증명입니다. 이 정도만 하십시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 이제 맘 놓고 써. 맘 놓고 써. 근데 이게 존재했을 때 미분 때렸을 때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가능한 거랍니다. 자, 문과생들은 다 거의 다 존재하는데 혹시 이과생들은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증명이 이렇고 자, 그 케이스를 한 번만 보여주면 이과생들 선생님이 일부까지는 문과생들을 위한 게 다항함수의 우리가 극한값 미분 그 이게 극한값을 할 겁니다. 2부에서는 이과생들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에 여기까지만 문이과 합산해서 보십시오 라고 하면 문과생들은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과생들은 2부까지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초월함수의 미분법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발레가 있어.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뭐 0으로 가까워졌을 때 이거 하나 적어두면 좋습니다. x분의 자 x 제곱 사인 x분의 1 요놈의 극한값 0이죠. 대입해주면 0분의 0꼴이죠. 그렇죠? 이놈의 극한값 0 대입하면 0 될 것이고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0, 0 분모 분자 0입니다. 이게 gx고 이게 fx니까. 근데 이것을 0분의 0꼴이니까 미분을 때려봐. 분모 미분 때려보면 1이 될 것이고 분자 미분 때려보면 이건 곱셈 미분법이니까 2x 곱하기 사인 x분의 1 될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자 뒷미분 x제곱 곱하기 사인 x분의 1을 미분 때려주면 코사인 x분의 1이 될 것이고 속미분 x분의 1을 미분 때려주면 얘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미분 때려보면 우리가 톡 떨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곱해지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0을 대입해보면 분모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얘가 0이 될 것이고 얘가 0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얘가 약분이 돼. 약분이 돼서 뭐만 남아 여기에? 얘는 이렇게 된다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웠을 때 분모가 1이고 분자는 2x 곱하기 sin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 이게 된다고요. 그럼 얘가 0이지고 그럼 얘가 0분의 1이니까 코사인의 무한대라고. 그럼 코사인이 무한대로 가면
진동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런 발레가 있어요. 0분의 0꼴이라서 무조건 미분되었을 때 극강을 존재한다? 이런 아닌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조건이 뭐냐면 얘가 존재하면 이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극강값이 미분되었을 때 극강이 존재해야 돼. 이것이 진동 발산 수렴 이게 진동하면 안 돼. 이런 케이스는 제외하고 대부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안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다시 A 근처에서 G'X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둘 다 0분의 0꼴이 되면 그리고 분모분자 미분 때렸을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본래 함수의 극한값하고 분모분자를 미분 때린 극한값이 동일하다. 이게 로피탈의 정의다. 됐죠? 확신 들죠? 로피탈 후작이 만들었다. 자, 지금부터 이것이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봤던 이제 무니까 통합입니다. 미분계수 기억나십니까? 보세요. 문제 어떻게 F 프라임 A 불러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졌을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그렇죠? 아니면 리미트 뭐 델타 X가 A로 가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델타 X를 A로 가까워졌을 때 순간적인 변화율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잖아요. 델타 X가 A로 가까웠을 때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왜 이러세요 이거? 느낌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델타 X를 뭐로 바꿔? H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F 프라임 A의 정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정의. X 빼기 A, FX 빼기 FA. 이 차가 같으면 이게 F 프라임 A잖아요. 이렇게 배웠죠? 그쵸? 근데 봐봐. 특징이 뭐냐면 이제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델타 X가 H로 바뀐 거니까 대입해봐. 분모가 0이죠. 분자 FA 0 대표 FA 빼기 FA죠. 0분의 0꼴이죠. 그때 뭐 한다? 로피탈의 정리. 분모분자 미분 때려봐. H. H가 0으로 가까웠을 때 H 미분 때리면 1이잖아. 이거 미분 때려봐. 그러면 F 프라임 A 플러스 H가 될 것이고 속미분 그냥 1 될 것이고 상수니까 0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H에 0을 대입해. 그러니까 F 프라임 A가 되는 거죠. 로피탈의 정리. 이해되죠? 어? 이렇게 그냥 로피탈 갖고 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X에다 A를 대입해봐. 분모가 0이죠. 그럼 FX 빼기 여기 A 대입해봐. FE 빼기 FA는 0이죠.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니까 난 미분 때려. 무엇에 대해서? 이건 X니까 X에 대해서 미분 때려. 그러면 X는 1이 될 것이고 상수는 0 되는 거잖아. FX도 미분 때려주면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얘는 상수니까 0 되는 거죠. 여기다 A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F 프라임 A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못 외웠어. 거꾸로 갈 때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거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0분의 0꼴은 분모분자 미분 때려주면 극한값은 똑같다고 이거 똑같다라는 거지. 아니, 선생님 이게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변형됐을 때 미분계수가 복잡해졌을 때 이제 이런 꼴 봐봐. 이런 꼴. 이건 이제 방금 했잖아. 이거 뭐라고? 이것은 F 프라임 A라고. 방금 했잖아요. 그죠? 0분의 0꼴 분모분자 미분 때려. 이제 이게 이제 F 프라임 A야. 근데 얘는 자 이제는 물론 이 차가 이렇게 배웠잖아. 이 차가 뭐지? 차가 뭐야? P H잖아. 이 차가.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P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곱하기 P를 했어. 그럼 이것이 F 프라임 A가 될 것이고 P가 곱해지니까 P 곱하기 F 프라임 A가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로피탈로 가는 겁니다. 대입합니다. 0입니다. 그럼 0 대입하니까 FA 빼기 FA는 0이겠죠. 0분의 0꼴입니다. 분모분자 미분 때리세요. 미분 때려보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1이 될 것이고 H의 미분 변수가 H니까 미분 때려보면 F 프라임 A 플러스 PH 바깥 미분 곱하기 합성함수의 미분법 속미분 이 안에 들어있는 A 플러스 PH를 H에서 미분 때려. 그럼 이건 상순이 0이고 PH니까 곱하기 P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상수니까 0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H에다 0을 대입해. 0을 딱 대입한 순간 얘가 0 될 것이고 P 곱하기 F 프라임 A다. 라고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된 걸 잡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느낌 오죠? 그래서 얘가 P 곱하기 F 프라임 A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건 이제 이런 복잡한 것들. 옛날에는 이 차를 이용해서 구해봤잖아. 차를 이용해서 로피탈의 정리. 0 대입해봐. 0. FA. 빼기 FA. 0분의 0꼴이죠.
분모분자 미분 때려. 미분 딱 때려주면 이거 리미트 h 미분 때려주면 얘가 1이 될 것이고 이거 미분 그럼 f 프라임 a 플러스 p h 속미분 곱하기 p 됐죠? 미분 그러면 f 프라임 a 빼기 q h 속미분 마이너스 q 이거 속미분 시켜 마이너스 q 됐죠? 여기다가 h 대 0 대입해 0 딱 대입하니까 죽어버리겠고 이건 p f 프라임 a가 될 것이고 이거 0 대입하니까 이거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q 그 다음에 f 프라임 a 따라서 뭐가 돼? p 플러스 q f 프라임 a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이런 결론이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뭐 차를 이용해서 미분계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됐나요? 0분의 0꼴 미분 때려라. 합성함수의 미분법 배웠잖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됐죠? 자, 이런 거. 이거 아까 뭐랬죠? f 프라임 a의 정의잖아요. 역시 로피탈의 정의 이용할 수 있겠고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혀 이제. 미분계 정의 갖고 바꾸기가 쉽지 않아. 더하고 빼고 막 해야 돼. 로피탈의 정리. 대입해봐. 분모 0이죠. a 곱하기 fa 빼기 a 곱하기 fa 0분의 0꼴이죠. 분모분자 미분. 무엇에 대해서? x에 대해서. x가 a로 가까웠을 때 분모는 1이 될 것이고 이거 미분 때려주면 a 곱하기 f 프라임 x 될 것이고 이 fa는 상수잖아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만 딱 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죠? 설마 이거 미분 못하진 않겠지? 응. 그럼 여기다 a를 대입해. 그러면 a 곱하기 f 프라임 a 빼기 f a가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이거 외우지 마. 이제 만들어. 0분의 0꼴.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0분의 0꼴 로피탈의 정리. 이게 이제 복잡할수록 위력을 발휘한다고. 복잡할수록.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자, 이거. 대입해봐. 0이야. 대입해봐. a제곱 곱하기 fa 빼기 a제곱 곱하기 fa. 0분의 0꼴이라고. 로피탈의 정리. 분모분자 미분 때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깝을 때 1이고 이거 미분 때려주면 x, x 변수잖아. 곱의 미분 들어가죠. 앞미분. 2x 곱하기 fx 플러스 x제곱 곱하기 뒷미분 f 프라임 x 됐죠? 그럼 얘는 x가 없잖아. 상수니까 0이 되겠죠. 날라가. 0 될 것이고 여기다 대입해. 그럼 2a 곱하기 fa가 될 것이고 플러스 a제곱 곱하기 f 프라임 a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온다 이거지. 바로 나온다 이거지. 2a곱 a제곱 곱하기 f 프라임 a 로피탈의 정리. 이거 물론 서술형 할 때는 미분계 정의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곧바로 간다 이거죠. 됐나요? 좋죠? 자, 문제 봅니다. 개념론에 나왔던 풀어줘. 선생님이 이제 이거 다 한 문제 빼면 다 풀어줬어. 그때는 전부 다 미분계에서의 정의 갖고 풀었어. 왜? 서술형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젠 로피탈로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갑시다. f1이 1이고 f'1이 3이고 전부 다 다항함수 fx니까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죠? 그때 극한값을 구하십시오. 대입해봐. 분모 0. 분자 f1 빼기 1인데 f1이 얼마로 했어?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 빼기 1은 0 되겠죠. 0분의 0꼴을 확인했어.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 때려. 로피탈의 정리. 미분 딱 때려주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졌을 때 분모는 2x가 될 것이고 분자는 곱셈 미분법이니까 2x 곱하기 fx 빼기 아니 더하기 x의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 설마 곱셈 미분법 상수 미분하면 0 될 것이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해. 2를 대입해 주니까 분모가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f1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 1.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겠습니다. f 프라임 1 됐죠? 그럼 대입해 보면 두 배. 자, f1이 1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2 플러스 f 프라임 1은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 2분의 5다. 그냥 풀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 그냥 미분 때려서 대입하면 돼. 알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거 볼까요? 대입해봅니다. 분모가 0이죠? 1 곱하기 F1 빼기 F1. 그러니까 F1 빼기 F1은 0이죠? 0분의 0꼴이죠? 숨도 쉬지 마. 아! 로피탈의 정리. 미분 때려. X에 대해서. 그러면 1이 될 것이고 이것은 F1은 상수니까 미분 때려주면 3 떨어지고 3X의 제곱인데 F1을 곱해지니까 3F1 곱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프라임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은 합성됐어. 속미분 곱하기 2x. 합성함수의 미분법만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2를 대입해줍니다. 그러면 3
F1이 될 것이고 빼기 그 다음에 2F 프라임 1 되는 겁니다. 집어넣고 산수. 그럼 3 곱하기 F1이 얼마? 1. 2 곱하기 F 프라임 얼마? 3. 그러면 3 빼기 2, 3은 6이니까 정답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쭉 나와요. 시간을 확 단축시킵니다. 로피탈의 정리. 됐죠?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봐요. 이제 엄청나게 복잡해 이런 거. 미분계수 정의 갖고 풀려면 뭐 머리 쥐어짜야 되겠고 솔직히 못 푸는 학생도 있어. 대부분 이제 시간 지나면 풀 수 있겠지만 그때 구세주 로피탈의 정리. 봐봐. 1을 대입해봐. 0이야. 그럼 F1의 제곱이야. 그럼 F1이 얼마? 0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0의 제곱은 0이고 2배 F1도 0이야. 0분의 0꼴이야. 그러니까 이걸 줬다는 소리는 0분의 0꼴이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해. 아 그러면 미분 때려. X가 1로 갔을 때 뭐가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X에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 미분 때려주면 2배 FX 곱하기 속미분 들어가죠. F 프라임 X 합성함수 미분만 갖고 있으면 돼. 그럼 마이너스 N 2배 F 프라임 X 되는 거 맞습니까? 분자 미분, 분모 미분. 여기다 대입해. X에서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 있겠고 자 2배 F1 곱하기 F 프라임 1 빼기 2배 F 프라임 1 그쵸? 이것이 뭐랑 똑같다? 식과 같다. 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라. 어? 그럼 F1 얼마나 했어? 0. 0, 0 관계 사라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F 프라임 1은 얼마? 2로 나눠주니까 5. 끝. 이게 내가 구할 정답. 그냥 숨도 안 쉬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단순해. 미분 때려서 대입하면 끝난다고. 로피탈의 정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로피탈의 정리. 됐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뭐 이 X 플러스 1 이런 거 막 머리가 아파. 막 치환하고 난리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대입해. 4 빼기 4, 0. F 3 빼기 8이야. 그럼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 유한 확장값 수렴하잖아. 그럼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 돼야겠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F 2를 대입해봐. F 3 빼기 8은 얼마? 0이 되기 때문에 F 3은 얼마? 8. 이거 하나 끄집어내줘. 됐죠? 그러면 얘가 0분의 0꼴이 되는 거잖아. 그럼 로피탈의 정리. 미분 때려.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그러면 2X가 될 것이고 얘는 F 프라임 X 플러스 1 곱하기 속미분 1이잖아. 상수항 0이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해. 2를 대입해. 그럼 4분의 얼마? F 프라임 3이라고. 그것이 얼마라고? 5가 된다고. 그러면 F 프라임 3은 얼마라고? 4, 5, 20이라고. 그러면 얘랑 도하래. 정답 얼마? 28. 그냥 시간을 단축시키는 로피탈의 정리.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미정계수 결정할 때도 로피탈 정리 쓰면 그냥 끝난다고. 알겠죠?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남아도는 거야 이제. 옛날엔 부족했는데 이제 남아도라. 근데 지금 이건 무니까 통합입니다. 다항함수의 미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갑시다. 이런 것들 자연수의 값을 구하래. 옛날에는 이것을 fx로 치환시켜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모양새를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건 서술형풀이 할 때는 그렇게 해라. 그만큼 알고 있어야 돼. 왜? 서술형풀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답형 주관식이나 객관식은 그냥 가는 거야. 대입해봐. 0이지. 1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3 빼기 3은 0이잖아. 0분의 0꼴이라고. 로피탈의 정리. 분모보다 미분 때려. 그러면 이것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웠을 때 얘는 1이고 이것은 N 떨어져. X의 N 플러스 N 빼기 1제곱이죠. 그렇죠? 이게 N 빼기 1제곱이죠. 미분 공식 플러스 2잖아요. 이것이 얼마라고? 12라고. 대입해. 그럼 뭐가 돼? N 플러스 2가 얼마? 12. 내가 구할 N가 얼마? 10. 끝.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야. 아시겠죠? 응? 0분의 0꼴. 갑니다. 연습 문제. 자, 복잡한 문제. 점점 복잡해져요. 나중에 평가 문제까지 갈 거예요. 갑시다. fx가 이거, gx가 이거야. 이것의 값을 구하라. 조심할 것은 얘가 f, 얘가 g야. 함수가 다른 거라고. 그러나 봐봐. 0을 대입해봐. 분모 0이지. 0 대입해봐. 그럼 여기는 f1이잖아. 빼기 g1이잖아. 그치? 그럼 f1은 얼마야? f1을 쭉 대입해봐. 1, 1, 1, 1, 5야. g1 대입해봐. g1 대입해보니까 이것도 5야. 그럼 f1 빼기 g1은 5 빼기 5니까 0이죠. 0분의 0꼴입니다. 확인됐죠? 0분의 0꼴이야. 로피탈의 정리. 미분 때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 3분의 그것은 f 프라임 1 플러스 2h 곱하기 속미분 2 빼기 g 프라임 1 마이너스 h 속미분 마이너스 1
됐죠. 여기다가 뭐야? 0을 대입해. 그러면 3분의 뭐가 돼? 2배 f 프라임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플러스가 될 것이고 0 대입해 플러스 g 프라임 1 되는 거라고. 됐죠? 그럼 저거 미분 때려. f 프라임 x 미분 딱 때려주면 봐봐. x 미분 1 플러스 2x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의 3제곱 플러스 5x의 4제곱 여기에다가 f 프라임 1 딱 대입해봐.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얼마? 15가 된다고. 이렇게 이 집어넣어. 됐지? 그러면 gx 이거 g 프라임 x 미분 때려. 미분 때려주면 쭉 나오겠지. 그러면 g 프라임 1 구할 수 있겠지. 그 구해서 집어넣어. 산수. 그럼 정답 나오는 겁니다. 로피탈이 정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꼬이지고 꼬이지고 꼬이질수록 로피탈의 정리는 시간을 더 단축시켜. 됐어요? 이런 문제 형태 받고 이제 평가원입니다. 교육과정 평가. 수능 출제 기관입니다. 나왔던 문제 볼게요. GX가 너무 복잡해. 봐봐 일단 분모가 0이야. 근데 극한값을 갖는데 그럼 분자도 0 돼야겠지. 0분의 0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대입해보면 F1 빼기 5가 0인 거니까 F1은 5다. 이거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0분의 0꼴이 됩니다. 로피탈의 정리. 미분 때려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졌을 때 1이고 f 프라임 x입니다. 여기다가 1 대입합니다. f 프라임 1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얼마? 9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 찾았고 이거 찾았어. 할 때 g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래. 그럼 g 프라임 1을 그럼 g 프라임 x를 찾아야겠지. 뭐 해야 돼? 양변 미분. 미분 때려주면 자 g 프라임 x는 응? 곱셈 미분입니다. 앞미분 fx 플러스 x 곱하기 f 프라임 x 여기다가 뭐 대입해? 1 대입해. 그럼 이것은 f1 플러스 f 프라임 1이지. f1 얼마? 5. 이거 얼마? 9. 정답 14.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이거. 그냥 시간을 단축시키는 로피탈의 정리. 됐습니까? 이래 하시라 이거죠. 평가원 기출 보세요. 좀 꼬았어. 4점짜리입니다. fx가 이랬을 때 오차 함수야. 그때 n이 무한대로 갔어. n 곱하기 무 이것의 값은 되게 복잡해 보이죠. 무한대로 갔대. fx를 줬대. 어떤 느낌? 어떤 느낌? 그렇지. 치환 느낌. 나는 저 n이 무한대로 갔으니까 저 n분의 1을 x로 치환해. 치환하면 범위 발생. 그때 n이 무한대로 가면 x는 무한대로 상수니까 0으로 가까워지겠지. 그때 n분의 1이 x니까 그러면 n은 뭐가 돼? n자리에 뭐가 대입해? 역수치면 n은 x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주어진 준식은 리미트 n자리에 x가 들어가. 근데 x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까워져. n자리에 뭘 대입하라고? x분의 1. 그럼 x분의 1에 f 1 플러스 n분의 1이 x 그러니까 3x 빼기 f 1 빼기 n분의 1이 x 그러니까 4x 이런 꼴 되는 거 맞습니까? 대입해봐. 0이야. f1 빼기 f1은 0분의 0 꼴이라고. 로피탈의 정리. 아 미분 때려. x 그러면 1이 될 것이고 미분 때려. f 프라임 1 플러스 3x 속미분 3 f 프라임 1 빼기 4x 속미분 곱하기 마이너스 4. 됐어요? 0 대입해. 그러면 3배 f 프라임 1 이거 플러스 될 것이고 대입해. 그럼 플러스 이건 4배 f 프라임 1이라고. 그러니까 7배 f 프라임 1이 된다고. f 프라임 1이 얼마야? 여기 이제 찾으면 되겠네. 미분 때려. 그럼 f 프라임 x 미분 때려주면 5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그러면 f 프라임 1은 얼마? 5 빼기 4 더하기 3인 거니까 이것은 4가 되겠네. 됐지? 집어넣어. 47에 28.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알겠죠? 자 이렇게 끝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로피탈의 정리. 여기까지가 문이과 통합입니다. 문과도 알아야 되고. 이 다음부터는 자 2부 시작합니다. 2부 때부터는 자 이과만 문과는 여기까지 수고했어. 다음에 봐. 수업시간에 봐. 알겠죠? 자 문이과 이과 전용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피탈의 정리 특강 시간을 단축시키는 로피탈의 정리. 자 이과 전형입니다. 이과생들은 지금 쫓아오고 계시죠?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 교훈이라고 진짜
막 극한 공식에 외워야 되지, 미분 공식에 외워야 되지, 거꾸로 적분 공식에 외워야 되지, 막 미쳐버릴 겁니다. 근데 로피탈의 정리가 시간을 현격하게, 특히 이과생들은 더더욱 단축시켜 드립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ln 1 플러스 x의 극한값은 2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1이 헷갈려. 대입해봐. 0. ln 1 플러스 x. 그러면 ln 1은 0이죠. 0분의 0꼴이죠. 미분 때려. 이건 미분 때려.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1. 그러면 1 플러스 ln x 미분 때려. ln 1 플러스 x분 1이잖아. 그치? 0 대입해. 그럼 1분의 1이니까 1 나오죠. 로피탈의 정리 증명하는 겁니다. 됐죠? 뭐 이렇게. 근데 이건 외우고 있잖아.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이것도. x분의 무리수 2의 x제곱 빼기 1의 극한값은 1이라고. 이건 공식처럼 외우라고 그랬잖아. 어? 이거. 그래서 이 모양새를 만들어갖고 모든 것을 풀잖아요. 그죠? 근데 헷갈리면 0. 무리수 2의 0제곱은 1. 1 빼기 1은 0이야. 0분의 0꼴이라고. 미분 때려. 이건 1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무리수 2의 x제곱은 그냥 자기 자신 되는 거잖아. 상수항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 무리수 2의 0제곱은 1.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극한값. 됐죠? 못 외우면 0분의 0꼴이야. 로피탈의 정리. 미분 때려. 미분만 할 수 있습니다. 미분만. 됐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봐봐. 0. 2의 0제곱. 1 빼기 1이잖아. 0분의 0꼴이야. 미분 때려. 그럼 뭐가 됩니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웠을 때 분모분 a이고, 그래서 무리수 2의 ax제곱 곱하기 속미분 a잖아. 그치? 대입해. 무리수 2의 0제곱은 1이고 a분의 1이니까 약분 때려주니까 1이지. 됐죠?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어? 시간을 단축시키는 로피탈의 정리. 이런 거. 이런 거. b분의 a잖아. 이건 뭐 이제 변형시켜서 이렇게 해봤잖아. 그런데 대입해봐. 0분의 1 빼기 1이니까 0꼴이잖아. 미분 때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웠을 때 얘는 b가 될 것이고, 무리수 2의 ax제곱 곱하기 얘는 a가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0 대입해. 그럼 무리수 2의 0제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b분의 a 곧바로 나온다고. 알겠죠? 이런 로피탈의 정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로피탈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무리수 밑이 2가 아니었을 때, 밑이 무리수 2가 아니었을 때 이거. 0 대입해. 0이야. 응? 로그 a의 1 플러스 x야.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로그 a의 1이니까 0분의 0꼴이죠. 미분? 이거 극한값 미분 때려. 리미트. 막 헷갈려. 잘 모르겠어. 그러면 1이야. 로그 x 미분 때려주면 1 플러스 x분의 1 곱하기 밑이 무리수 2가 아니기 때문에 ln a분의 1. 요 미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쵸? 여기다가 0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돼? ln a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결정. 아마 막 헷갈려 미칠 거야. 그런데 이 공식을 외우기가 어려워. 확인하는 방법. 로피탈의 정리. 헷갈린 공식을 확인하는 방법. 로피탈의 정리. 됐죠? 야, 문과 왜 쫓아와? 문과는 듣는 거 아니야. 알겠죠? 이과생들만 들어. 이과생들만. 알았죠? 응? 오케이. 자, 0으로 갔을 때 이거 0. ax제곱. a0제곱. 1. 빼기 1. 0분의 0꼴이잖아요. 극한값 뭐죠? 공식 헷갈리잖아. 0분의 0꼴이야. 그럼 미분 때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웠을 때 1이고 ax 미분 때리면 a의 x제곱 곱하기 ln a잖아요. 어, 선생님 미분 공식을 그러면 수학할 자격 없어. 어? 미분 공식을 모르면 안 되지. 그치? 여기다가 x에다 0 대입해. 그럼 a의 0제곱이니까 이것은 ln a가 되는 거라. 이건 ln a라고. 로피탈 정리. 헷갈린 공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얼마나 위력적인 겁니까?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체크합니다. 함수 fx가 전했을 때 이놈의 극한값 구하라. 많이 해봤던 거잖아. 대입해봐. 이거 1. 우리는 x제곱 빼기 1. 그러니까 이것도 x제곱 빼기 1로 만들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1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변형시켜서 x제곱 빼기 1로 만들어서 대입해서 극한값 구했잖아. 그것은 서술형 풀이 할 때. 그러나 지금은 시간을 단축시켜. 0. f1 빼기 f1은 0. 0분의 0꼴. 로피탈 정리. 미분 때려. 그러면 1이 될 것이고, 그 f' x 세제곱 곱하기 속미분 3x에 제곱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해. 그럼 3배 f'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여기서 f' x
알파 플러스 미분만 때려주면 됩니다. 그럼 안미분 뒷미분 2의 x 곱하기 ln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2x 곱하기 ln x 미분 때려주면 x분의 1 될 것이고 x분의 1 될 것이고 플러스 2x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f 프라임 2를 집어넣어. 그럼 얘가 0 될 것이고 얘는 무리수 2가 될 것이고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집어넣고 산수. 그러면 3배 무리수 2 플러스 2. 내가 구할 정답. 됐죠? 산수하시면 돼요. 미분만 하시면 돼요. 로피탈 정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로피탈 정리. 됐죠? 자, 7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성립할 때 양수의 A값을 구하라. 응? 함수만 이과생은 문과생들과의 차이는 함수만 달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모양새만 복잡해진 거야. X가 0 갔을 때 0분의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 돼야겠죠. 함수 극한의 성질 유한 확장값을 갖기 때문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3의 0제곱은 1.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이고 그러면 1 이거 0이고 빼기니까 분자도 0 되겠네요. 그냥 0이네. 0분의 0꼴이네. 그러면 로피탈의 정리. 미분 때리십시오. 분모 2.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웠을 때 분자 3의 x제곱 곱하기 ln3 지수함수 무리수 2가 미치 아닌 지수함수의 로그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얘 x에 대해 미분하니까 플러스 그냥 ln a만 있는 거지 이렇게 x 앞에 계수 아니 만약에 그냥 뭐 ax를 미분 때려주면 뭐가 돼? 이건 a가 되는 거잖아 그치? 아이, 조금만 모양새가 바뀌어도 힘들다니까 여기다가 0 대입해 그럼 2분의 뭐가 돼? 3의 0제곱은 1 될 것이고 ln 3 플러스 ln a가 되겠죠. 이것이 뭐라고? 1이라고. 그럼 이것은 ln 로그의 정의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곱 3a가 될 것이고 2를 곱해주니까 2가 되겠지. 그러면 3a는 무리수 2의 제곱 되겠지. 따라서 내가 구할 a는 3분의 무리수 2의 제곱. 이렇게 a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수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로피탈의 정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너스야.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보너스. 수능 문제 풀 때 50분 동안 25문제 풀어야 돼. 나머지 50분 동안 어? 100분이잖아요. 반절 25문제. 나머지 5문제를 50분 동안 도전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다고. 87번입니다. 이런 것들. 봐봐. 언제 도함수 나왔어. x가 이놈아 0분의 f' 0 빼기 6이야. 값을 구하래. 그럼 나는 f'x를 한번 찾아봐. 그러면 2에 무리수의 6x제곱 곱하기 속미분 6이 되겠죠. 그러면 f'0을 한번 대입해봐. 그러면 2의 0제곱이고 1이고 6이 되겠죠. 그러면 0을 대입하면 0 분의 f'0인 거니까 6. 6 빼기 6은 0분의 0꼴. 확인됐죠.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로피탈의 정리. 미분 때려. x가 0으로 가까웠을 때 1분의. 한 번 더 미분 때려주면 f 더블 프라임 x. 어? 더블 프라임 x. 됐죠? 이게 더 함수. 상수항 0이잖아. 여기다 대입해. 그럼 f 더블 프라임 0이 내가 구할 극한값. 그럼 f 프라임 x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x는 한 번 더 미분. 그럼 무리수 2의 6x제곱에 곱하기 6에 6을 한 번 더 곱해줘. 속미분 합리니까 36 되겠지. 그럼 f 더블 프라임 0을 대입해주면 이것은 무리수 2의 0제곱 곱하기 36이니까 36. 내가 구할 정답 3번. 그냥 풀어내 이렇게. 네? 답 맞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의심하지 마. 쫓아와. 됐죠? 이겁니다.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미분이 여러분의 발목을 많이 잡습니다. 그것도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주면 너무너무 쉬워. 알겠죠? 봐봐. 0분의 사인 0이잖아. 0분의 0꼴이라고. 사인 0은 0이거든. 극한값이 1이라고 증명해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만약에 1인지 헷갈리면 로피탈의 정리. 보세요. 0분의 0꼴이니까 미분 때려. 그러면 1이고 사인 x 미분 때려주면 코사인 x잖아. 어? 코사인 0은 얼마지? 1. 이거라고. 확인. 응? x는 탄젠트 x는 1이야? 이것도 증명해줬잖아요. 선생님이 증명해줬고. 근데 헷갈려. 0분의 탄젠트 0은 0이잖아. 0분의 0꼴이잖아. 미분 때리라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x 미분 1이고 탄젠트 x 미분 때려주면 그렇지. secant 제곱 x잖아. 그치? 그럼 secant 0은 뭐야? secant는 뭐의 역수지? 코사인의 역수잖아. 이것은 뭐랑 똑같아?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라고. 그럼 코사인 0이 1이야. 1의 제곱분의 1인 거니까 이건 1이지. 알겠어? 이게 그냥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는 극한과
미분과 이것들이 다 통합돼서 연결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따로따로 배웠어. 선생님이 따로따로 가르쳐줬고 교과서 내에 증명만 해줬다고. 그걸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통합해서 이것들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런 특강을 해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됐죠? 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예,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코사인스 극한값 뭐지? 0 대입해봐. 분모 0이야. 분자는 뭐지? 코사인 0은? 코사인 0은 1이라고. 코사인 0은 코사인 그래프 으아 코사인 0은 1이라고. 어? 그러면 0분의 1이야.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고 분자가 상수 1이야.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건 수렴하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리미트 열었을 때 x분의 1의 극한값 뭐야? x분의 1의 극한값 이 그래프 이거잖아. 양의 0으로 가까워지면 플러스 무한대.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수렴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 됐죠? 빨리 가서 이 부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부족하면. 됐죠? 자, 0분의 0일 때만 로피탈 정리를 사용한다. 탑술 구하라. 복잡하죠? 아마 다시 풀어보라 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어. 2분의 파이 대입해봐. 1 빼기 사인 2분의 파이 얼마? 사인 90도. 사인 90도. 슉. 이게 2분의 파이야. 사인 90도는 1이야. 그러니까 1 빼기 1인 거니까 분모 0입니다. 분자. 2분의 파이 대입해봐. 그럼 2 약분되고 파이 빼기 파이니까 0입니다. 0분의 0꼴입니다. 숨도 쉬지 말고 로피탈이 정리. 미분 때려.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가까워집니다. 분모 미분 때려주면 앞에 개수 2가 있겠고 곱해지는 2는 그냥 곱할 것이고 얘를 미분 때려줍니다. 1은 0 될 것이고 마이너스 사인 x 미분 때려 사인 x 미분 해주면 코사인 x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코사인 x가 되겠죠. 미분 한 겁니다. 분자 미분 제곱이죠. 합성된 겁니다. 두 배 떨어지겠고 2x 빼기 파이 얘 1제곱 될 것이고 속미분 들어갑니다. x 앞에 개수가 2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는 거랍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2가 약분됩니다. 하나 약분될 것이고 남는 것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남는 게 이렇게 남죠.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가까워졌을 때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2배 2x 빼기 파이 얘가 남습니다. 그랬더니 2분의 파이를 대입해봅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코사인 0은 1입니다. 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입니다. 분모가 0이네요. 2분의 파이 대입해봅니다. 그럼 2 약분되겠고 파이 빼기 파이니까 역시 0이네요. 0분의 0꼴 또 나오네요. 그러면 이 0분의 0꼴이 없어질 때까지 미분. 한 번 더 미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가까웠을 때 어때요? 코사인 x 미분 때려주면 마이너스 사인 x이기 때문에 코사인 x 미분 때려주면 마이너스 사인 x이기 때문에 이것은 플러스 사인 x가 될 것이고 이거 미분 때려줍니다. 앞에 2가 있겠고 이거 안에 거 미분 때려주면 그냥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 2분의 파이는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 1이잖아. 그럼 1분의 4니까 극한값 얼마? 4. 이렇게 해서 저것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피탈의 정리. 0분의 0꼴을 미분 때렸더니 또 0분의 0꼴이 나와. 그러면 또 미분 때려. 0분의 0꼴 또 나와. 또 미분 때려. 안 나올 때까지. 극한값이 나올 때까지 미분 때려. 알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갑시다.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이 다 옛날에 다 풀어봤던 거야. 그런 선생님이 풀었을 때는 전부 다 소수령 풀이로 미분 계수의 정의 갖고 풀었어. 이제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겁니다. 보세요. 함수 fx가 0이 아닐 땐 얘고 0일 땐 얘야. x가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p 값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 구하라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연속. 이것 때문에 풀 수 있어. 연속성의 의미. 연속성의 정의가 뭐지? 일단 함수값 정의가 돼야 돼. 극한값 존재해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죠? 그럼 여기서 0에서 갈라치잖아. 0이 아니었을 땐 얘고 0이었을 땐 얘라고. 그죠? 그러면 0이 아니었을 때 얘는 무조건 모든 실수 연속이라고. 그럼 0이었을 때 b니까 얘도 연속이라고. 응? 그러면 그 0에서만 끊기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 결코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따라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얘는
사인 제곱 x분의 a 빼기 자 코사인 x 이놈의 극한값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가 0이었을 때 b 이 함수값하고 같아야 돼. 응? 아니 이거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하고 우린 f0하고 0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아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x는 0에서 연속이라니까? 이게 연속성의 정의. 설마 지금 연속성의 정의를 모르는 거야 지금? 다시 가서 복습. 응? 됐지? 그럼 난 이것을 이거 그러면 어때? 함수의 극값 b라 이거지. 대입해봐. 사인 0은 0이지. 코사인 0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a 빼기 1은 분자가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 돼야지. 그래야지 유한 학적값을 갖잖아.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다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럼 a가 1이면 0분의 0꼴이 되는 거잖아. 그때 로피탈의 정리. 오 리미트. 물론 삼각함수에 극한값의 어떤 그런 그 공식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사인 x분의 x, 사인 제곱 x분의 뭐 x제곱 이런 것들이 극한값이 1이다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만 로피탈의 정리 갑시다. 사인 제곱수 미분합니다. 그러면 두 배 사인 x 곱하기 속미분 사인 x 미분 때려주면 코사인 x 됐죠? 이거 미분합니다. 그럼 코사인 x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러니까 플러스 얘는 사인 x가 되는 겁니다. 미분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얘가 약분됩니다. 0분의 0꼴이 죽어요. 그 다음에 대입합니다. 이건 곱하기 1만 있는 거죠. 그럼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이건 2분의 1 되는 겁니다. 그 2분의 1이 뭐라고? b다. 따라서 내가 구할 a 플러스 b는 얼마다? 1 더하기 2분의 1인가 2분의 3이 내가 구할 정답이다. 이렇게 그냥 쫙쫙쫙 풀어 그냥 어? 시간을 단축시키는 로피탈의 정리 됐죠? 실력업이면 저게 무슨 실력업이야. 이제는 완전히 그냥 기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로피탈 정리를 장착하는 순간 좋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함수 fx가 sin x 플러스 cosine x가 1을 만족시킬 때 코사인 제곱의 a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세요. 응? 대입할게요. 분모가 0이야.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럼 fa의 제곱 빼기 fa의 제곱은 0이잖아. 0분의 0꼴이죠. 로피탈의 정리. 미분하십시오. 수능 미분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분모 1이고 이거 바깥 미분 2배 fx의 1제곱 곱하기 속미분 f 프라임 x잖아요. 얘는 상수니까 x가 아니니까 0이 되겠죠. 이것의 극한값이 얼마다? 1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a를 대입해. 그럼 두 배 얘는 fa 곱하기 f 프라임 a가 얼마다? 1이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fx가 여기 있잖아. 그럼 fa 대입해주면 나올 수 있겠지. 그럼 f 프라임 a도 찾아야겠죠. 구하는 게 코사인 제곱 a잖아. 그러니까 미분 한번 때려. f 프라임 x 미분 때려주면 사인 x 미분 때려주면 코사인 x 될 것이고 코사인 x 미분 때려주면 마이너스 사인 x 되는 거 맞습니까? 쫓아오시죠. 지금 특강이니까 다 배웠던 거니까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대입해. 두 배의 fa는 뭐지? 여기다가 a 대입하는 거지. 그럼 여기선 사인 a 플러스 코사인 a가 될 것이고 f 프라임 a는 여기다 a를 대입해. 그럼 코사인 a 빼기 뭐가 됩니까? 사인 a. 얘가 얼마다? 1이다. 됐죠? 그러면 이건 2분의 1이다. 이거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a고 코사인 a 마이너스 사인 a야. 합차 공식. 그럼 코사인 제곱 a 빼기 사인 제곱 a 얘가 2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제곱 a 값을 구하래. 그럼 난 사인 제곱 a를 코사인으로 바꿔야겠지. 아 우리 사코일 기억나?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은 1. 그치? 그럼 사제곱은 1 빼기 코제곱이야. 그래서 난 여기에다가 자 코사인 제곱 a 빼기 사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 a로 바뀔 수가 있다고. 얘가 2분의 1이라고. 전개시켜주면 2배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를 2항 되니까 플러스 1. 이건 2분의 3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난 2로 나눠주면 2분의 1 곱해지니까 이것은 4분의 3. 내가 구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됐죠? 로피탈의 정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오케이? 갑시다. 이젠 평가 문제입니다. 아,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교육청 평가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2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맞춥시다. 2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는 두 번 미분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조건을 주고 이런 조건을 줬을 때 f 더블 프라임 2의 값을 구하라. 봐봐. 힌트는 이거잖아. 분모에다 1을 대입해. 0이잖아. 극한값을 갖죠. 분자에다가 1 대입해도 0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입해 봅니다. 그럼 f 프라임
대입합니다. F1 빼기 1은 0 되는 겁니다. 그러면 F'1이 3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F1이 2라고 그랬어. 그러면 F'1 F1 자리에 2가 들어가. 그럼 얘는 1이 되겠지. 이항시키는 거니까. 그럼 난 이걸 저도 찾아냈다고. 그렇지. 그러면 0분의 0꼴이 되겠지. 그럼 분모분자 미분. 롤피탈의 정리.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1이 될 것이고. 이거 미분 때려주면 F 더블 프라임. FX가 될 것이고. 속미분 들어갑니다. F 프라임 X 되는 거 맞습니까? 이놈의 극한값이 얼마다? 3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봅니다. 그럼 F 더블 프라임. F1 곱하기 F 프라임 1. 얘가 3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F 더블 프라임 2입니다. 근데 F1이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F 더블 프라임 2.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숨어있네. 곱하기 F 프라임 1이 얼마라고 그랬어? 3이 되는 겁니다. 3. 얘가 3이래. 그럼 내가 구할 F 더블 프라임 2는 얼마입니까? 얘는 1이다. 라고 정답 1번.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로피탈의 정리 이용해주면 그냥 쫙 풀려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런 것들. 됐나요?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다 배웠습니다. 자, 다 배웠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의 시스템, 수학 만점 시스템, 메타인지 시스템, 이지 총론이. 오늘 배웠던 총론이 들어갑니다. 간단해요. 배웠던 거 간단합니다. 로피탈 정리의 기원. 누가 만들었다? 로피탈 후작이 만들었다. 어디에서? 미적분학 교재에서. 근데 원래 누가 만들었다? 베르누이. 요한 베르누이가 원래 발명을 했는데 로피탈 후작이 자기 허락을 받고 로피탈 정리라고 명명했다. 기원이고. 로피탈 정리의 저 원칙은 뭐다? 0분의 0꼴.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 부정형꼴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국가에서는 0분의 0꼴만 생각해라. 그때 F와 G가 미분 가능하고 X는 A 근처에서 G'X가 0이 아니라고 할 때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이것이 전부 다 0. 0이야. fx의 극한값도 0이고 gx의 극한값. 그래야지 0분의 0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미분 때린 그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 조건을 싹 만족했을 때 우리는 본래 함수 0분의 0꼴의 극한값은 분모 분자를 미분 때린 극한값과 동일하다. 이것이 로피탈의 정리다. 아시겠죠? 이거 이게 배운 게 다입니다. 오늘 배운 거 다. 그것을 문제에 쭉 문과 이과 나눠서 쭉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자, 배웠어. 뭐 해야 돼? 내가 직접 해봐야지. 하는 것이 힘이다. 100번 들어봤자 내게 아니야. 내가 직접 해봐서 내가 친구들한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내 실력이다. 특강 들어서 소용없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 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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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